크론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크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크론병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그 소화관에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치료가 복잡합니다. 복잡하고 환자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이 크론병은 뱃속에 있는 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항문 근처에 치료라든지 농양 같은 그런 우리 삶과 좀 이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런 부위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복부 수술과 항문 질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복부 수술은 언제 하느냐?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또 요새는 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 잘 지내시지만 가장 흔히 수술을 받는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. 막히거나 누공이, 구멍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주변, 장 주변에 고름집이 잡히는, 농양이 생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.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두 개씩, 세 개씩 같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막히거나 새거나 고름집이 잡히거나 이런 문제로 생기고 그 외에는 일부에서 장이 완전히 뻥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 반응이 떨어진다든지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일부에서는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크론 소장에 염증이 있는 환자 수술 사진입니다. 보시면은 위쪽 부위가 이 위쪽에 있는 장이 정상장이고요. 밑에 쪽에 좀 쭈글쭈글하고 허옇게 돼 있고 이 옆에 장갑막이라고 해서 우리 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과 지방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뭔가 옆에와 틀린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.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쪽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염증이 있게 되면은 염증 때문에 장들이 좁아집니다. 좁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 그 위쪽에 장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 염증 있는 장 일부를 절제를 하고 위쪽에 늘어난 장과 밑에 쪽에 염증이 적은 장을 같이 연결해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.